자, 여행 중에서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에서 이부장입니다. 오늘 모자 미국의 캐나다의 예, 북미의 어떤 카우보이들이 쓰는 모자. 제가 작년에 캐나다를 갔을 때 하나 좀 이렇게 얻은 예, 카우보이 모자. 이제 가죽은 아니고요. 예, 약간 이 플라스틱 제품인데 그냥 쓰는 겁니다. 예, 오늘 왜 썼냐면 뭐 그냥 썼습니다. 그냥 썼습니다. 뭐 별다른 의미는 없고. 아, 왜 또 연관성이 아예 없지는 않고. 오늘은 이제 그 K-Travel 아카데미에서 컨텐츠를 지원받은 이런 질문 어떡하지?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 텐데 이제 뭐냐면 이게 이런 거는 잘 안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잘 여행지 정보 막 뭐 팁 이런 거 하는데 우리 또 여행 중개서는 이런 것도 해요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여행 중개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고 자 이제 미국 많이 가시잖아요 미국 많이 가셨을 때 이제 미국에서 선물 같은 거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여행 갔는데 이제 뭐 반지도 사고 뭐 옷 사고 신발 사고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랑 치수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야. 보통 이제 한국에서도 뭐 요즘에는 그 뭐 이렇게 규격이 이렇게 보면은 뭐 UK 뭐 그다음에 뭐 미국 규격 뭐 어디 뭐 이게 규격별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미리 알고 가면 신발에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사실 옷이나 반지 뭐 이런 액세서리 류에는 사이즈가 이 규격 사이즈 정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여행 중개소에서 알려드리는 걸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반지 사이즈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표가 있어요. 이거 K-Travel 아카데미 지원해 주시는 데서 국가별 사이즈 호환표 이거 저희가 이제 그 방송하면서 같이 깔아드릴 거고 뭐 신발 사이즈 그다음에 여성 의류 여성들 옷 사이즈 반지 사이즈 요거 참고적으로 제가 표 깔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행 중개소 오늘 외국 해외여행 가서 쇼핑할 때 뭐 신발, 의류, 그다음에 반지 같은 거 사이즈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나라마다 옷이나 신발, 반지 또 치수가 각각 달라요, 그죠? 예, 다른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 옷 민감하잖아. 뭐 55, 44, 66, 77 한국에서는 이거 입었는데 어떻게 입어보면 되긴 돼, 그죠? 입어보면 되긴 되는데 입어보는 게 장땡인데. 꼭 입어보지 않고도 딱 대략 알자 눈치로 이렇게 눈짐작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가장 정확한 건 이제 사이즈를 알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옷이나 신발 등 글로벌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그 다양한 치수를 표기를 해서 혼란이랑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또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저기 반지부터 한번 반지. 자, 반지는 이제 안쪽 지름 밀리미터 기준입니다. 한국은 7, 8, 9, 10, 11, 12 이렇게 있어요. 기준이 7, 8, 9, 10, 11, 12, 13. 3, 4, 7개 단계. 7, 8, 9, 10, 11, 12, 13. 자, 안쪽 지름 밀리미터 기준입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7호가 15mm, 8호가 15.33mm 쭉쭉쭉 있어요. 이거 도표를 제가 같이 깔아 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미국이랑 캐나다는 달라. 미국이랑 캐나다는 뭐냐면 7호 사이즈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는 4와 4분의 1이야 이걸 알아두셔야 돼 8호는 4와 2분의 1 9호는 5 10호는 5와 2분의 1 11호는 5와 4분의 3 뭐 기타 등은 12, 13 있는데 시간과 계산 생략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또 달라 뭐 앞에 이제 알파벳 이니셜이 들어가요 한국 호수 7호면 앞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앞에 H하고 2분의 1, 그 다음에 8호는 I, 그 다음에 9호는 J 2분의 1, 10호는 K 2분의 1, 11호는 L, 그 다음에 12호는 M, 13호는 M 2분의 1 이렇게 나가요. 예, 자, 그 다음에 아시아 한번 가볼게요. 중국, 일본, 인도, 남아공 같은 경우는 7호는 없어. 7호는 없고 8호는 8, 9, 5는 9, 15는 10 이렇게 한국이랑 똑같아 90 단위가 자 그다음에 이탈리아 또 쇼핑 많이 하셔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같은 경우는 7호는 7.5, 8호는 8, 9호는 9.25,
10호는 10.2요 해서 등 11, 12 이렇게 또 둥 나가요. 표 같이 깔아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반지 사이즈였고 신발 많이 사잖아요. 신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한국은 밀리미터. 한국은 아까 반지랑 똑같이 밀리미터 사이즈인데 210, 220, 230부터 해서 290까지 이렇게 쫙 있고 요게 이제 한국은 밀리미터수. 자, 근데 일본은 센티미터로 해. 일본은 센티미터. 그래서 센티미터면 밀리미터니까 뒤에 0 하나만 빼면 되지. 그래서 뭐 210mm면 21. 그래서 뭐 보통 남자 260, 270은 뭐 26, 27, 28 이렇게 나 간단해. 자, 미국은요. 미국은 남자 여자가 달라. 미리 다 알아두셔야 돼요. 미국은 남자 같은 경우는 210이면 한국 210이면 3.5, 220은 4.5, 230은 6, 240은 7. 요거는 아 잘못 미안합니다. 자, 남자 210은 3.5, 220은 4.5, 230은 5.5, 240 6.5. 그래서 표 또 깔아드릴게요. 그 이상은. 자, 미국 여자는 어떻게 되냐? 210mm에 해당하는 거는 4. 그 다음에 220은 5, 230은 6, 240은 7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유럽도 남자 여자가 갈려요. 이게 참 복잡한데 물론 신어보면 돼. 근데 좀 알아두면 안 신어보고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 여자, 유럽 남자는 212, 35, 222, 36, 232, 37.5 뭐 이렇게 쭉쭉 나가고, 여자는 조금 0.5 정도 떨어져서 212, 34.5, 220, 35.5 이렇게 쭉쭉 나오고, 뭐 유럽 남자 같은 경우 280이면 44.5, 290이면 45.5 뭐 이렇게 되네요. 야, 그리고 영국, 유럽인데 또 영국이 또 갈려. 자, 영국 보면 신발 사이즈, 영국 남자인 같은 경우는 210mm가 이제 미리에 대한 게 2. 뭐 영국 남자가 210이면 뭐 아동이고, 영국 남자 예를 들어서 280이면 9, 290이면 10 이렇게 되고, 영국 여자는 이제 260이면 6.5, 뭐 270이면 7.5, 280이면 8.5, 290은 9.5 이렇게 쭉쭉 나가요. 그래서 신발 사이즈를 간단히 알려드렸고요. 자, 표 당연히 저희가 오랫동안 깔아드릴게요. 제 얼굴 나오는 대신. 자,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성 의류 사이즈입니다. 여성 의류, 여성 옷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한국 꿈에, 꿈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44 사이즈, 그 다음에 5, 6, 6, 7, 7, 8, 8, 이렇게 있는데, 44는 보면은 X 스몰, 5가 스몰, 뭐, 66이 미듐, 이렇게 나가네요. 그죠? 77이 뭐, LL, 뭐라지? 그 다음에 LL이나 XL, 뭐, X라지, 뭐, 라지라지 뭐 88, 81 같은 경우는 엑스라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자, 미국, 아, 일본부터 가볼까요? 일본? 일본은 44면은 스몰이고 5는 미디움, 66이 L 라지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숫자로 표기하면 44가 36, 55가 38, 66이 40 이렇게 되네요. 자, 미국 여행 갔을 때 쇼핑할 때 44 사이즈면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5면 4에서 6, 그 다음에 66 같은 경우는 8에서 10, 77이면 12에서 14 사이즈가 한국의 요 관련된 사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44 사이즈면 0에서 2, 55는 4에서 6, 66은 8에서 10, 77은 12에서 14, 88은 16에서 18. 예, 그렇게 되고, 영국은 또 달라. 영국 여성 의류 사이즈, 영국은 우리나라 44에 해당하는 게 32, 그 다음에 55가 34에서 36, 66이 38에서 40, 77이 42에서 44 이렇게 나가고요. 자, 프랑스 또 쇼핑 많이 하셨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44 사이즈가 34에서 36, 그 다음에 55 사이즈가 38에서 40, 66 사이즈가 42에서 44, 뭐 77 사이즈가 46에서 48, 88 사이즈가 50에서 52 정도 되고요. 자, 또 쇼핑의 천국, 그 다음에 많은 명품들이 파는 이탈리아 가볼게요. 44 사이즈가 160에서 165, 예, 그 다음에 55 사이즈가 165에서 170, 그 다음에 66 사이즈가 167에서 172, 자, 그 다음에 77 사이즈가 168에서 173, 88 사이즈가 170에서 176 정도 나와 있고요. 다음에 중국 가서 옷 많이 사시나? 예. 중국에서 옷은 많이 안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래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 갔을 때 우리나라 55 사이즈면요 84에서 86,
그 다음에 66 사이즈는 88에서 90 이 정도 되고 77 사이즈가 92에서 96 88 사이즈가 98에서 102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별 사이즈 호환표를 저희가 같이 실어 드리는데 신발 사이즈, 여성 의류 사이즈, 반지 사이즈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가시는 곳 여행지를 주 여행지에 사이즈별 호환표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대부분 많이 가시니까 그죠? 일본, 중국, 뭐 유럽, 미국 정도니까 이런 거 알고 계시면 표 저희가 그 홈페 이거를 표를 그 내용에다가는 못하니까 저희 그 정지 화면을 놓고 보신지 해서 자신에 맞는 사이즈를 미리 체크를 해 가시면 굳이 도표 다 다른 사이즈 아실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남들이 안 하는 여행 관련 그다음에 여행 관련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여행 중개소 오늘은 해외여행 시 사이즈별 신발, 반지, 의류 사이즈별 호환표 호환 적용표를 각 여행지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행중개소는 또 가을에 더 힘을 내서 구독자 수 당장 눈에 급한 100명 채우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성원과 지지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말씀 안 드린 이메일 artdi@daum.net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소정의 여행 관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중개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